중국 국가대표 선발전 OMG와 IG의 두 번째 경기입니다. 우선 첫 번째 경기는 OMG가 먼저 1승을 가져가면서 1대 0의 상황이고요. 네. 중국의 기묘한 변팩에 대해서 말씀드렸다시피 네. 블루냐 퍼플이냐에 따라서 그렇게 많이 달라지지 않아요. 네. 그냥 똑같이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풀리그를 사이드를 바꿔가면서 네. 두 번에 걸쳐서 치렀죠. 그쵸. 네. 이 선수들이 뭐, 막 3판 2선 하루 만에 하고 이런 게 아니라 그냥 퍼플 한 번, 뭐 블루 한 번, 그것도 굉장히 텀이 길게 하다 보니까 네. 그냥 무조건 저격밴이거든요. 그래서 이 선수들한테 막 3판 2선이라든지 5판 3선이 그렇게 익숙한 픽은 아니에요. 익숙한 밴픽이 아니다 보니까 돌려 말하자면 그만큼 뭐 어느 사이드일 때 밴픽이 준비되어 있는 편은 아니에요. 그래서 거의 똑같습니다. 네. 그리고 가져오는 것도 비슷비슷해요. 그렇죠. 야 이런 느낌이죠. 아이고 자크 까먹었다. 네. 근데 재료도 안 가져가네. 이런 네. 게 좀 몇 번 있어요. 뭐 지금도 거의 똑같거든요. 결국은 근데 요리은 밴은 하네요. 네. 네. 이것도 뭐 그런 고정 밴이 변한 게 아니라. 네네. 그냥 러블린 저격 밴이죠. 전 경기 너무 까다로웠다. 아 저거는 요리기 공 때문에 너무 마음에 안 든다. 그래서 밴을 하는 거예요. 자 제드까지. 네, 제드까지 밴을 했고 선픽으로 열리는 카드는 그럼 굉장히 많아지죠 일단은. 너무 많습니다. 네. 기본적으로 지금 현재 잘 쓰이고 있는 챔프들이 웬만하면 다 살아있어서 과연 피드릭이 몇 자크를 할 것인지. 아 케이틀린을 먼저 가져오네요. 네. 네. 키드 선수의 케이틀린은 잘했어요. 잘했는데 뭐 도중에 이제 제드의 성장도와 소천사와 요리기 궁까지 합쳐지면서 좀 케이틀린한테는 까다로운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냥 아예 요리까지 밴을 해버리면서 케이틀린 다시 한번 가져갔고요. 네. 코만수가 소나가 굉장히 자신이 있는 네, 챔피언인 것 같네요. 확실히 그 첫 번째 경기에서 보여줬던 크레센도의 적중률이 굉장했었거든요. 라인전에서도 뭐 갱홍이라든지 크레센도 이런 것들로 이득을 좀 많이 봐와서 네, 지금은 소나를 가져가는 게 가장 무난하다고 생각을 해서 네 잠시 닫지가 않네요. 네. 자, 그럼 그동안 잠시 또 얘기를 해보자면 또 조금 전에 나미가 살짝 보였었는데 네. 나미가 정말 샤오샤오의 나미 하면은 LPL 초반에 엄청난 네. 그쵸. 열풍이라고 해야 될까요? 피디디가 PDD가 전에 듣지 못했어요. 네. 지금 어떻게 된 사태인지 네 전에 듣지 못하다니. 아 오케이고 쿨하네요. 네 귀여워요 피디디. 네 굉장히 그 인기가 좋은 게 괜히 인기가 좋은 게 아니라 그쵸. 뭐 매너도 굉장히 좋고 네 뭐 선행도 많이 하고 그런 선수라고 합니다. 그렇죠. 뭐 인사만 받아주고요. 네. 여기서 제가 채팅창에 지금 하이 써도 하이 해줄 거예요, PDD는. 자, 뭐 경기는 계속해서 이제 뱀픽 넘어가겠죠. 아마도 여기까지 했던 뱀픽 때문에 문제가 생긴 게 아니라면 네. 동일하게 가져갈 걸로 보이네요. 뱀까지는 앨리스 네, 동일하게 밴을 하는 것으로 지금 네 유릭 지금 돼 있고요. 유릭 유릭 할 거예요. 유릭 제드를 밴을 해야죠. 그렇죠 해야죠. 유릭 찾고 있나요? 웬만하면 유릭 하는 게 좋을 텐데요. 네, 유릭 여기 있죠. 여기 있네. 피디님 네. 네 찾았어요. 여기까지. 케이틀린 아까 나미까지 픽을 하다가 지금 네네네. 종료된 상태여서 아직 픽을 박지는 않았거든요. 그렇죠. 달라질 뭐 경우도 있겠습니다만은. 근데 어쨌든 화면상으로는 그 뭐 락인을 하진 않았습니다만 튕긴 건 OMG 쪽이었거든요. 네. 네. 그리고 사실 뭐 요즘에야 국내에서는 자이라가 좀 많이 나오면서 그런 것도 있었긴 했습니다만 그래서 자이라도 괜찮긴 하겠는데 샤오샤오 선수가 전 경기에 좀 자이라가 소나에 비해서 좀 임팩트가 날리긴 했거든요. 네 사실 약간 아쉬웠죠. 잘하긴 잘했는데 네. 올가미 덩굴도 굉장히 잘 들어갔었고 그 올가미 덩굴 때문에 한타를 역전한 상황도 있었긴 했습니다만 결론적으로 네, 소나한테 조금은 밀리는 감이 있어서 그냥 자신 있는 나미를 선택을 할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혹은 저 상태에서 자르반과 함께 나미라고 한다면은 뭐 자크 이런 챔프 하나 나오면서 좀 조합의 완성도를 높이는 그런 역할을 해줄 수도 있겠습니다. 또 이제 IG 같은 경우에는 자르반이 나오면 무조건 정글일 거라는 또 보장도 없거든요. 그쵸? 네. 뭐 아실 분들 다들 아시겠지만 PDD 선수가 굉장히 유명해졌던 이유는 자르반 그쵸. 때문이었죠. 좀비 자르반. 네. 네. 어떻게 저렇게 잘하지 싶었는데 배틀로얄 때까지만 해도
한 번 더 레니토 가져갑니다. 그렇죠. 이걸로 MVP 받았거든요. 네. PDD가 좀 자존심이 상하죠 이러면. 자 이제 픽 두 개를 남겨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자르반을 탑으로 돌린다고 하더라도 레넉턴한테는 좀 약해요. 아직 일단 자크도 살아있기도 하고. 아니겠죠. 카직스예요. 네. 아닐 겁니다. 아니에요. 아 치타이의 카서스 카시 집안 캐리. 네. 이거 한번 나왔었어요. 쌍카 캐리. 근데 몰락한 좀 약간 호적파일 것 같은 카시 중 하나거든요. 근데 이게 카직스가 결국 그때 제드를 보고 뽑았던 미드 카직스였는데. 네. 사실 망했어요. 그쵸. 망했는데 굉장히 망했죠. 중후반 부대 돈이 갑자기 날아다녔거든요. 그리고 아마 카직스가 지금은 정글보다는 탑으로 가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요. 탑으로 갔을 땐 더 답 없고 정글로 가도 성장을 못한다면 정말 답이 없습니다. 질량이 서포터보다도 안 나오게 되거든요. 과연 네 암살자를 기본적으로 정글로 돌리는 게 굉장히 위험한 짓이기도 해요. 네, 지금 현재로서 일단 PDD한테 가 있거든요. 네. 카직스가 차라리 탑 카직스를 하는 게 낫긴 하지만 탑 카직스는 레넥톤이 씹어먹습니다 정말. 그렇죠. 뭐 악어야 뭐 이빨에 낀 벌레 정도야. 네. 자 이거는 약간 흥미로운 구도가 됐습니다. 뭐 예전처럼 뭐 W를 먼저 선발을 하면서 라인서브를 한다던가. 라인을 푸시하는 것도 지금은 안 되거든요. 그렇죠. 이제 좀 바뀌면서. 그리고 리산드라까지 있는 상황에서 카직스가 지금은 할 게 없어요 사실. 조합상에서는 자르반이 하나 가두고 그 안에 뛰어들어서 하나를 뭐 죽이겠다라는 식의 구도를 생각해보고 있는 것 같은데. 네. 글쎄 그걸 리산드라가 가만히 놔둘까요? 그렇죠. 네. 생각해보니까 리산드라도 확실히 카운터가 될 수 있습니다. 네. 워낙 물몸이기 때문에. 네, 스킬 상성도 그렇고요. 하지만 지켜봐야죠. 여전히 카직스가 잘 자랐을 때는 정말 뭐 답도 없는 수준으로 네네네. 뛰어다니는 경우가 간혹 나오긴 해요. 간혹. 분명히 망했음에도 네. 불구하고 라인저 제드한테 그 말 그대로 시체만 탈탈 털렸거든요. 네. 그런데 어디서 이게 소규모 국지전 같은 데서 뭘 좀 주워 먹었어요. 킬만 이제 주워 먹으면 네, 약간 뭐... 주워 먹더니 갑자기 정말 무서운 네, 네 거의 자연재해급이었습니다. 네. 카서스 진원곡으로 막타한 두 개쯤 어시 먹어주고 막 이러면 펄쩍펄쩍 뛰어다닐 수도 있는 구도는 나올 수는 있겠죠. 네. 하지만 여전히 완성도가 좀 낮은 조합이에요. 네. OMG에 비해서는 정말 완성도가 낮은 조합이고. 색양 모드 체크했음에도 불구하고 네. 안 되는 것 이 같죠? 이 커스텀에서는 네. 색양 모드가 아까 실행이 되는 것으로 확인을 했었는데 네네네. 이 지금 그 글쎄 여기서는 색양 모드가 계속해서 안 되고 있거든요. 이건 클라이언트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네. 일단 그 시청자분들 중에 색약이신 네. 분이 계시다면 저희가 대신해서 네. 네, 사과드리고 양해 구합니다. 자 여기서 한번 보고 있어요. 네 이거 한번 들어 그러면 대마샤 깃발로 확인했고요. 음파를 맞췄다고 들어가신 네, 상황은 아니죠. 그쵸? 지금도 들어갔다가는 혹여 네, 나미의 물의 감옥에 갇혀버리게 된다면은 카서스도 저 상황에서는 뒤를 내릴 수가 있는 상황이어서 네. 무리하진 않습니다. 여기서 기대해야 할 것은 또 쥐타이의 카서스죠. 기대가 많이 됩니다. LPL 그 정규 시즌 때는 계속해서 밴을 많이 당했거든요. 네, 그만큼. 잡고 나면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뭐 탈진 뭐 이런 게 아니라 점화를 들면서 분명히 상성이 있는 챔피언을 라인전에서 막 씹어 먹습니다. 네. 뭐 어쌔신들과 상대할 때는 탈진을 드는 게 낫다고 하지만 그 이외의 AP 챔프들이랑 상대할 때는 네. 그냥 왔을 때 정말 어찌됐건 스킬을 다 맞출 자신이 있다라고 한다면은 그냥 점화 들고 나서 이제 고통의 벽으로만 좀 슬로우 걸어주고 막 패해서 같이 죽거나 혹은 먼저 잡는 식의 구도를 쯔타이 선수가 많이 보여줬었거든요. 네네. 그만큼 카서스에 대해서 숙련도가 굉장히 높은 선수고 지금 어쨌건 PDD 선수가 약간 좀 하이리스크인 카직스를 골랐다는 것 자체도 약간은 쯔타이 선수에게 좀 기대를 하고 있는 것들이 크기 때문일 거예요. 구독하겠다. 네. 난 오늘도. 그쵸. 어떻게든 예, 막 즐겨나고 막 갱 오보고 막 이러면은 카서스가 진홍곡으로 막 양념해주고. 네. 이런 식의 구도를 좀 생각하고. 아 역시 라인사업 선택을 하네요. 네. 하지만 역으로 같이 만라인사업을 했죠. 그렇죠. 네. 저거는 확실히 와드를 저런 식으로 적 레드 쪽에 두 개를 딱 블루팀에서 박아놓고 이런 것들이 네. 그냥 간단해요.
카운터 점프로 올 거냐 혹은 라인스업 할 거냐 이 두 가지거든요. 근데 보통 그런 것들에 대해서 중국 선수들이 막 민감하게 도망 다니고 이러지 않습니다. 저기 와드가 있을 거야 하면서 동선 바꾸고 이러지 않거든요. 그렇죠. 그냥 뭐 굉장히 자연스럽게 낙하점 가는 거 다 보여주면서 이런 식으로 그냥 보여줘요. 대회 이상이죠. 네. 이게는 자연스러운 구도가 됐다고 해야 되나요? 네, 그렇죠. 그냥 네. 정글러가 일단은 쌍버프로 먹고 시작한 건 굉장히 자연스러운 구도고 그 이후에 이제 갱을 어디로 가냐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루트가 갈릴 뿐이지 나머지는 뭐 무난합니다. 현재로서는 역시 카직스가 조금 힘들어 보이죠. 네, 그리고 심지어 카직스는 도란 이거는 잘 네. 도란 링이 아니죠. 도란 검을 들고 시작했는데 저러면 집 가야 돼요. 전멸도 빠졌어요. 네, 도란 검은 지금 저 상황에서는 진짜 효율을 보기 힘든 아이템이거든요. 네. 붙는 순간 일단 기본적으로 딜견에 대해서 무조건적인 손해를 보고 들어가는데도 불구하고 도란검을 들고 시작했다는 거는 그냥 딜견 안 하고 미니언만 갖춰서 먹겠다는 건데 글쎄요 저게 좋은 선택은 아니죠 절대. 이렇게 되면서 좀 차이가 많이 벌어지게 됐어. 더더욱 벌어지게 됐고요. 물론 고고잉의 점화도 빠졌습니다만은 전멸과 점화는 느낌이 좀 많이 다르죠. 그렇죠. 네. 그리고 일단 기본적으로 PD 선수가 요즘에 고통받는 거에 굉장히 익숙해져 있어요. 아, 전 그렇죠. 경기 경우에도 거의 5분 넘게 동안 랭가 CS 4개였거든요. 네. 2차까지 밀리고 나서 그다음부터 CS 먹기 시작했어요. 네. 그런 것과 마찬가지로 요즘에는 그냥 수업당하고 저런 식으로 밀리다가 이제 워낙 말리고 시작하는 경우가 많아서 분명히 멘탈이 그때만 해도 처음에 이런 식으로 당할 때만 해도 네 굉장히 좀 매들 흔들리는 모습 많이 보여줬는데 네, 요즘에는 뭐 현지 적응을 했어요. 요즘에 전사 심정을 가졌죠. 네, 일부러 컨셉을 저렇게 잡은 것처럼 네. 나한테 와라 나를 말려라 막 이런 식으로 플레이를 많이 해주거든요. 네. 그러는 사이에 아러블리 마 리신이 왔어요. 정멸 탈진 유가모 샤오샤오 잡힙니다. 베인이 먼저 퍼스트 돌면서 가져가고요. 선수가 네 완벽한 딜 계산으로 네 샤오샤오 퍼스트로 가져갔고요. 정말 탈진이 모두 빠졌고 지금 호흡도 굉장히 잘 맞았습니다. 탈진 정확하게 라미한테 네. 걸어주고요. 그렇죠. 근데 이런 상황에서 자르반이 굉장히 좀 까다로울 수밖에 없는 게 네. 자르반이 지금 풀어줄 만한 곳이 사실은 탑 지금 2대2 구도밖에 없었거든요. 카직스가 오히려 지금 레벨까지 밀리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자르반이 어찌 잘못 가서 보스에서 그냥 카직스를 도와주려고 했다가 오히려 역으로 그냥 당해버리는 식의 구를 충분히 나올 수가 있어요. 지금은 그만큼 그렇죠. 카직스의 딜이 지금은 안 나오는 상황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거는 원래는 그냥 먼저 리신보다 발빠르게 갱을 가주던지 아니면 역갱을 통해서 좀 이득을 봐줬어야 되는데 그게 먼저 리신 유효타를 적중을 시키면서 자르반이 굉장히 지금 할 게 없게 됐거든요. 그냥 돌아다니고 있어요 지금. 유의자죠. 방랑하는 거죠. 네. 네. 저렇게 주도권 뺏기고 나면 리산드라 발견됐어요. 네. 이거는 일단 전멸까지 네. 사용을 안 하네요. 네. 네. 그래도 어려운 거 밝힐 길이 있기 때문에 네. 아이즈는 이제 다시 정상 라인 복귀를 했네요. 네. 네. 이거 답이 없다라는 걸 지금. 근데 저 좀 웃긴 게 그냥 레넥톤이랑 1대1도 정말 답이 없어서 베인과 소아 2대1 수업을 지금 네, 그냥 자처했거든요. 네, W는 네. 들어가진 않았네요. 어차피 레넥톤 저런 식으로 키울 거 나 어차피 고통받는 거에 익숙하니까 타워 먼저 허깅하면서 그냥 레넥톤도 좀 말리게 하는 게 좋을 것 같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케이틀린과 나미 자체가 워낙 견제가 강력하고 상황에 따라서 맞다이도 굉장히 강력한 식의 스킬트리를 선택할 수 있다 보니까 네 이동적으로 키드 선수에게 좀 힘을 실어주고 그리고 PDD 선수는 버티면서 좀 카서스의 성장을 좀 기대를 해보는 식의 플레이를 네, 하고 있는 것 같네요. 아이즈는 네. 그리고 일단 잠시 바텀을 비웠어요. 네. 다시 예. 만라인으로 가네요. 네. 네. 확실히 알고 있는 거죠. 레넥톤 입장에서는 그냥 만라인 사는 게 압도적으로 우위거든요. 네. 어차피 1대1에도 그냥 정말 영혼까지 털어버릴 수 있는 상황이라서 약간 숨통이 트일 뻔했지만 PD는 다시 고통받아요. 네. 대신 이렇게 따라가면서 손해를 약간은 보게 됐습니다. OMG 쪽에서는 CS 차이가 좀 많이 나게 됐어요. 밀려들어오는 웨이브를 먹고 나도 동등해지진 않습니다. 일단 케이틀린이 성장을 잘 해줘야 됩니다. 네. 러브린 선수가 굉장히 활발하게 지금 다니고 있거든요. 네. 완전히 자르반이 지금 말려버린 상황이라서 거리낌 없이 막 들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용 짱짱 셉니다. 자르반 발견했어요. 근데 자르반이 있는 시점에서 레넥톤이 내려오고 있긴 합니다만 시간을 좀 버텨줘야겠죠. 아 요거는 카리스가 좀 늦어요. 빼야 돼요. 자르반이 위험해요 지금은.
고고잉도 왔거든요. 카직스와 케이틀린 약간 늦습니다. 아, 글쎄 이 시점에서 그냥 카직스는 탑 가는 게 낫지 않았을까 싶거든요. 아 샤오샤오가 네. 녹아버렸어요. 아 그리고 드래곤 드래곤 선수가 지금 이거 이거 누가 선수도 아 일단 네 드래곤을 먹었어요. 네. 하지만 기찬까지 섞고 전멸로 들어왔기 때문에 지금은 잡힐 수밖에 없고요. 네 치타이 혼났고요. 진홍고 쏘나 혹시 네. 그럴 리가? 네. 네. 이거는 네 그쵸. 지금은 PD 선수가 내려올리고 전혀 없었거든요. 어차피 그냥 드래곤 무난하게 줄 거고 리산드라가 레벨 6을 찍은 시점에서 네 레액존까지 있는데 저걸 왜 굳이 들어간지는 잘 지금 좀 의아한 판단이었고요. 게다가 약간 지금 샤오샤오한테 많이 쏠려있는 상황이었는데 네. 굳이 기창을 들어가는 바람에 그쵸, 그리고 전멸로 들어갔어요. 전멸로 들어가서 강타를 원래 드래곤을 뺏고 기창으로 나오려고 했었는데 네. 전멸로 들어갔는데 드래곤의 피가 생각보다 굉장히 많았어요. 한 1000 좀 넘었었거든요. 그래서 기창으로 들어가서 딜하다가 숨었었습니다. 당황. 네, 그래서 자르반까지 잡히게 됐고 드래곤을 일단 가져갔긴 했습니다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지금 손해본 게 너무 많아요. 이건 절대 이득이 아니거든요. 그렇죠. 드래곤 하나에 지금 2킬을 내줬거든요. 그리고 PDD는 또 그동안 또 손해를 보게 된 거죠. 네, PDD가 그런 사이에 CS 저기 한 거의 열몇 개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거 다 포기하고 왔는데 점프 한번 폴짝되었는데 아무도 안 죽었어요. 네, 게다가 키드가 그나마 좀 CS 벌려놨는데 이제는 다시 그쵸 네 좁혀졌고요. 이렇게 라인을 바꿔주면서 PDD를 살리고 PDD를 살린다기보다는 고고잉을 네, 말리게 해보려는 거죠. 말리면서 키드가 안정적으로 CS를 먹을 수 있게끔 하는 건데 네. 문제는 베인이 그 상황에 다 따라잡았어요. 네. 원래 한 15개 정도 차이가 났었는데 네, 지금은 카직스 상대로는 베인이 정말 너무 신나거든요. 그냥 사실 선고 때려 넣으면 죽어요. 그렇죠. 벌레는 척살이 제맛이죠. 네, 그리고 리시는 그냥 아예 카운터 정글링 들어가면서 막 활발하게 다니고 있고 지금 정글러 레벨 격차도 1 차이가 납니다. 이게 그 속된 말로 쫄프인데요. 네. 지금 타워 근처까지 왔는데 리신 혼자서 아 그렇죠 성공하죠. 이거는 성공하면 죽어요. 안녕히 계세요. 한 선수가 지금 살짝 무빙이 틀어졌죠. 이거 구르기 못해서 네 그냥 앞으로 들어갔으면 되는데 이거 그러니까 PDD 선수가 이거는 샤오샤오 안녕이네요. 네. 네. 많이 연기가 좀 네. 물론 PDD가 살아남은 거는 굉장히 다행이긴 합니다만 네. 그렇다고 하더라도 샤오샤오는 또 잡힌 상황이고요. 네. 시간은 좀 끌었습니다만 그쵸. 덕분에 카서스도 지금 굉장히 말렸습니다. 리신이 카운터 정글링 굉장히 활발하게 되는 게 있거든요. 네. 5대0입니다. 좀 많이 네. 앞서가게 됐어요. 이거는 기본적인 라인 상황도 지금 좀 안 좋은데 반해서 자르반이 리신에게 완전히 지금 말려버리면서 자르반이 아무것도 할 게 없어요. 타워도 굉장히 빨리 밀어내게 됐습니다. 이렇게 때문에 열심히 라인을 바꿨지만 좀 보람이 없어요. 네, 그럼 그리고 고공을 잘 걷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타워도 먼저 밀었고 미드는 굉장히 안정적으로 리산드가 잘 크고 있어요. 네. 그리고 네, 리신이 카운터 정글링 때문에 지타이는 지금 블루도 못 먹은 상황이거든요. 그렇죠. 그게 진짜 힘든 상황이죠. 그렇죠. 어찌됐건 말씀드렸다시피 카서스의 캐리형 구도로 가줘야 되는데 카서스가 리산드라에 비해서 훨씬 더 안정적으로 성장을 해줘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정글이 말려버려서 미드까지 말려버리는 경우에는 사실 뭐 갱을 통한 미드 리산드라의 킬을 노려볼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요. 네. 그렇다고 해서 진원곡으로 뭔가 도와서 킬을 먹기에는 카직스가 너무 약합니다. 지금 상황이 좀 안 좋아요. 4돌입니다. CS 저라고 먹어야 돼요 지금. 네. CS 하나 먹고 도약으로 빠져나가고 뭐 이런 식으로 하지 않는 이상은 지금 도약 잘못 썼다가는 바로 죽습니다. 그렇죠. 도약 쿨타임이 저 상태에서 20초가 넘어요. 베인과 소나라는 거죠 상대는. 네. 그리고 와 러브린 예언자 영약까지 마시면서 걔가 완전히 지금 자르반 말려버리고 있거든요. 네 이거 초반부터 이렇게 먹으면 이런 식으로 네. 해주면은 할 수 있는 게 너무 없거든요. 그쵸. 와드가 지금은 거의 없어요. 리신 네. 저기 핑어 박힌 것도 지금 확인했고 조금 더 지우러 갈 거거든요. 일루전 약간은 다이브 이거 5인 다이브입니다. 지금 네 이거 리산드라까지 있기 때문에 어그로운 배 잘하면 다 죽어요. 와 OMG 이거 진짜 지금 강제 전보예요. 너무 잘 들어갔어요. PDD 이거 지금 녹나요. PDD도 죽겠는데요. 리산드라 독창 한입만용. 한입을 실패했네요. 지금은 최소 케이틀린이 탑 미는 걸로 만족을 해야 돼요. 네. 이거는 PDD 정말 물론 이런 상황에서도 살아나는 그런 모습 보여주는 PDD입니다. 네. 그러니까 또 인기도 좋고
그거는 그렇지만은 사실상 정상적인 게임이 진행, 그러니까 정상적인 구도로 게임이 진행이 된다면은 네. 카직스가 지금 살아날 구멍이 거의 없죠. 더군다나 소나까지 있거든요. 소나가 그냥 말 그대로 못 크더라도 카직스만 봐주게 된다면 카직스는 안 그래도 할 게 없어지게 되는데. 글쎄요. 2차 타워까지 그냥 무난하게 밀려버리고 그나마 케이틀린이 탑을 압박하고 있는 건 있습니다만 이렇게 한다면 다음 드래곤은 그냥 무상으로 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미 지금 자르바는 정글을 뺏겼어요. 한번 이렇게 말리기 시작하면은 네. 주도권을 완전 뺏기게 되면 이제 그 다음부터 정글로는 좀 정글 타이밍 같은 것 때문에 좀 정신이 없어져요. 그렇죠. 그리고 나서 미드타워까지 밀리게 된다면 이거는 계속해서 블루, 레드, 버프 컨트롤 다 못하는 상황이고요. 러블린 여기서 네. 일단 방어. 아, 한 번 더 피디님 또 녹았어요. 풀이 정말 잘 누르셨습니다. 네. 원콤 나죠. 아무리 리산드라가 딜이 안 나오는 미드 에피챔프 중에 하나라고 속한다 하더라도 카직스는 녹이거든요. 그렇죠. 이 미드 1차까지 네. 가져가고요. 속박과 기절 시간까지 다 합치면 어쨌건 3초가 넘어가기 때문에 카직스로서는 저 3초가 너무 큽니다. 소나와 리산드라는 굉장히 좋은 근접, 그러니까 어쌔신 근접하는 어쌔신에게 좋은 속박기나 CC기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네. 네, 이거는 솔직히 어떻게 보면 굉장히 당연한 구도이긴 했는데 이걸 알면서도 후픽으로 카직스를 고른 PDD 선수의 판단이 지금은 이렇게 된다면 물론 결과론적인 이야기긴 합니다만 굉장히 잘못된 픽이었다라고 밖에 판단할 수가 없어요. 분명히 나는 힘들다. 내가 라인서브를 해도 물론 힘들겠지만 똑같이 고고잉도 힘들 것이다. 네. 이런 식으로 도망쳤던 건데 그쵸. 그걸 대처를 너무 빠르게 해주면서 원하는 대로 하나도 되질 않았어요. 네. 두 번째 라인 수업 때 산이 약간 CS에서 손실을 보긴 했습니다만 대신에 고고잉은 미드로 잠깐 들렀다가 가면서 그런 손실이 또 전혀 없었거든요. 이번에도 레벨토는 잘 컸어요. 자, 원래 더블 엘림이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아이즈가 영원히 망하는 건 아닙니다만 그래도 좀 마음이 다르죠. 그렇죠. 어찌됐건은 2위까지만 월드컵을 진출하는 상황이고 네. 네, OMG에게 지게 된다. 카직스도 이거 암살 못하죠? 왜 고리? 더블도 못 맞췄죠. 부르고요. 결전의 시간. 이게 좀 약간 바락의 느낌이거든요. 모란검이 있는 베인은 절대 못 잡죠. 저 상태에서. 고립 데미지 들어가도 별로 데미지 안 들어가거든요. 지금 좀 상황이 잡기엔 정말 힘든 상황이었거든요. 네. 고립은 실제로 본인이 됐죠. 좀 약간 메탈이 나온 것 같은 느낌이 나는데 블루는 영원히 못 먹고요. 예. 아 요거 한 번은 감정 나와도 됩니다. 한 번은 나와도 됩니다. 그쵸? 어 이거는 센스 좋았습니다만 하지만 네, 러브린이 지금은 날아다녀요 그냥. 네. 블루를 먹일 수가 없습니다. 정화 빠지고요. 이거는 완전히 리신이 주도를 하고 있네요. 네. 네. 정글 구간 네 파트 중에서 거의 세 파트 가까이 아, 먹고 있기 때문에 아 구기가 있었는데 츠타이? 존냐가 나왔거든요. 이러면은 케이틀린 에? 아 여기서 뒤에서 키드가 또 봐주 그리고 리신이 케이틀린한테 음파 맞춰주면서 예. 안 죽었어요 리산드라고 리신이 딜 못하게 넣어줬고요. 와 이거는 네 진홍공 이게 그냥 멘붕이네요. 이걸 사네요. 퍼펙트 게임입니다 지금. 네 그리고 결국엔 블루까지 헌납을 해요. 네. 아직 비장의 한 발이 남아있긴 합니다만 예, 네, 시야도 안 닿는 데다가 네, 약간 마땅치가 않았죠. 네, 잡아도 잡을 수도 없죠. 이거 정말 확실히 쯔타이랑 멘붕 하겠네요. 그쵸. 네. 네. 일단 기본적으로 IG 멤버들이 지금은 멘탈이 남아있을 수가 없는 상태죠. 왜냐하면은 일루션 선수는 일루션 선수대로 말린 데다가 네. 기본적으로 PDD가 기대했던 바대로 게임이 흘러가지 않았고 PDD는 말릴 거 그대로 말리면서 쯔타이가 지금 리산드랑 거의 비슷하게 성장을 했거든요. 네. 그렇다 보니까는 네, 지금은 어찌됐건 IG 쪽에서 그렸던 그림은 라인전에서 어느 정도 케이틀린이 가 있는 라인은 압승을 해야 되고 압살을 해서 타워를 먼저 밀고 자르반이 그를 통해서 좀 이득을 가져왔어야 됐었는데 그거 자체가 일단은 막히다 보니까는 지금 전체적인 모든 라인이 다 상황이 안 좋거든요. 네. 그러면은 예 그쵸 지금 상황에서는 좀 패자조에 대한 게임에 대한 생각을 안 할 수가 없겠죠. 그렇죠. 아무래도 지금 뭐 다른 것보다 당장 눈에 보이는 선수들이 실제로 눈에 보이는 킬대 상황이 0대 11이라면 네 퍼펙트 게임입니다. 그렇죠. 고작해서 하나 민게 보타워에서 4명 막
날아가고 있을 때 탑타워 탑 그냥 케이틀린 하나 민 거 정도거든요. 네. 역시 좀 차이가 좀 보인다고 네.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네요. 글로벌 골드가 7000골 넘긴 하는데 사실 지금 20분이 안 된 상황이거든요. 네. 네. 17분 정도의 저 정도 골드 차이면 거의 지금은 네, 네 막을 수 없는 골드 차이죠. 네. 심지어 리진도 지금은 딜이 나온 상태거든요. 네. 리진이 원딜한테 풀콤보를 날려도 거의 피가 반 가까이 깎이는 시점에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레네킹이 지금 이 시간대에 저 템이면 괴물이에요. 그렇죠. 심지어 아까 전보다 템상이 더 좋습니다. 1경기보다 네. 4킬 이어시거든요. 미드 2차는 막아야 되겠다 네. 라고 생각을 한 것 같죠. 아 이거 러블린이 너무 신났긴 했어요. 아 근데 차마 네. 쑥쑥 들어가지 못해요. 저거는 그냥 어차피 니들 다 잡을 때가 안 되지 않느냐거든요. 아 이렇게 되면 좀 허무하게 또 줄 수밖에 네, 없거든요. 헤일도 그냥 빠졌고요. 이거 살짝 빠졌다가 아, 타워는 그래도 지켰습니다만 네네네. 한 웨이브 정도겠고요. 네. 지금 진짜 말 그대로 헤일 그리고 카직스 뭐 이런 게 자연재 수준으로 뭔가 제대로 딱딱딱 맞아떨어지지 않으면은 네. 타에서는 좀 승리를 가져가기 좀 힘들어 보입니다. 그쵸? 점프 이거 러블린 한 번 더? 어 네 점화도 빠졌고요. 데미지가 너무 약하죠 카직스. 네 원래 이거 녹아야 정상이거든요. 지금 레드이나 템 차이가 너무 많이 나죠? 2000골드 가까이 차이가 나는 거 같은데. 결국은 뭔가를 하긴 해야 된다. 가만히 있으면 이렇게 계속 밀릴 수밖에 없거든요 상황이. 그쵸. 그중 가장 좋은 게 원래는 이제 카직스와 자르반 이 먼저 들어가서 뭐 몸이 약한 챔프인 뭐 베인이건 소나건 하나를 끊어주고 혹은 안 된다면 카직스의 진홍구까지 사용을 해서 좀 하나를 끊어주는 수밖에는 사실은 없는데 네. 그런 상황도 지금은 나오기 쉽진 않을 뿐더러 궁극기 의존도가 워낙 큰 챔프들이다 보니까 자르반이건 카서스건 그렇게 쉽게 쓸 수 있는 상황이 아니거든요. 문제는 딱 그거예요. 카직스가 지금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거의 4대 5구더거든요 한타에서. 그렇죠. 조금 전에 이렇게 체력이 가득 차 있는 리신도 아니었는데 네. 고립 상태에서 점화까지 네. 걸고 시야석 하나 가지고 있는 리신의 피를 반도 못 깎았어요. 네, 이거는 좀 힘든 상황인 거죠. 그렇죠. 네. 샤오셔도 이렇게 돌아댕기 상황이 아니에요. 거의 지금 4버프 컨트롤 당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본인 정글이 지금 본인 정글이 아니거든요. 네. 남의 집 안방이 됐습니다. 지금 차압딱지 다 붙은 거예요. 네. 리신이 저 CS는 거의 다 정글로 채운 CS라고 한다면 자르반은 커버하면서 다니는 CS거든요. 네 그렇죠. 그 차이가 확실히 네. 있습니다. 용도 무상으로 가져가고요. 아 용까지 지금 차압딱지 네. 붙었단 말이죠. 이거 뭐 미드 2차 타워까지만 밀어낸다면은 그 이후에는 지금 주도권자 체도 완전히 넘어온 상황이라서 자칫하다가는 정말 바론까지도 위험한 상황이 나올 수가 있거든요. 이거 지금 20분인데 거의 랜드마크 3라인 다 랜드마크 건설 직전입니다. 네. 2차까지 그래, 다 밀었어요. 와드 다 지우죠 지금. 아 와드 보세요. OMG팀 쪽이 아 저 지금 저 와드를 보니까 또 없던 환공포증이 생기려고 네. 합니다. 이거 너무 징그러운데요. 저 눈 저 좀 핑크 와드 좀 바꿨으면 좋겠어요. 아 자르반 어? 안 갔네요. 혹시나 해서 지금은 에, 모습이 안 보이다 보니까는 들어가진 않았었는데 방금도 전멸이 빠져버렸고요. 또 4버프 컨트롤 당하죠. 여기다 또 와드 받고 막 하게 된다면은 자르반은 오라클을 마시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무서워서 들어가지 못하는 상황이 나오거든요. 네. 결국은 지금 바깥으로 나오기가 되게 힘든 상황이라서 네, 계속 시어 싸우면서도 밀리게 되고 그쵸? 네. 약간 악순환이 됐습니다. 바론 핑 나왔거든요. 갈만한 상황이죠. 네 지금은 맵 장악도 완벽하게 되어있는 상태고 레넥톤이 앞쪽에서 네, 지금 시선 끌어주고 있고요. 카직스가 이 상황에서 집을 떠갔습니다. 집에 안 갔다고 해도 뭔가를 할 수 있는 상황은 네, 확실히 아니거든요. 지금은 레넥톤이 앞에서 3명 정도는 마킹을 하면서 강제성 있을 수 있거든요. 바로 먹었고요. 아 먹었어. 일단 헤일이 네, 들어갔습니다만 여기 탈진이 들어갔는데도 불구하고 오가요 나비. 나비를 잡았어요. 어쨌든 균이 네. 들어왔다가 죽고요. 일루전 잡혀. 이거 무슨 하지만 네 조냐가 있죠. 리산드라는 조냐가 있어요.
고고잉 체력이 네 들어가서 아, 혼자 휘젓고 다녔거든요. 저, 절대 안 죽어요. 지금 저 상황에서 레넥톤이 지금 가장 무서운 건 레넥톤이에요. 베인도 아니고 리산드라고 아니고 레넥톤인 이유가 말씀드렸다시피 저 상황에서는 레넥톤 막을 수 있는 챔프가 없습니다. 지금은 잘 커 너무 잘 컸습니다. 네. 또 허무하게 진홍국 날려버린 상황이고요. 진홍국이 네. 없다 한다면 다이브도 절대 무섭지 않죠. 그렇죠. 네. 그러면 이거 그냥 억제기까지 가져가 버리는 거고 지금 상황도 사실 뭐 페일도 없고 자료관 대격변 하나 나와 있는 상황인데 아 포기했네요. 서렌 나왔습니다. 네. 국가대표 선발전 OMG 대 IG는 OMG가 두 번째 경기까지 승리로 가져가면서 2대 0으로 네, 일단 승자조 진출하게 됐습니다. 저희는 잠시 쉬었다가 P와 로얄 클럽의 경기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